온 우주가 기다려온 매치업. 2019-2020 V리그 남자부 개막전.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서류에 성공한 대한항공의 시즌 첫 승 경기를 돌아봅니다. 경기의 재구성 최초로 경기 복귀에 나선 사령탑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 2018-2019 시즌 정규리그 MVP, 리그 최고의 레프트 공격수 정지석 선수. 2019-2020 시즌 경기의 재구성 첫 주인공들을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왜 날 출연하라 그래? 선수들 보고 하라 그러지? 한국말도 잘 못하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경기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대한항공은 랩트 정지석이 1번 자리 시작이고요. 센터 김규민, 라이트 피에라, 자 왼쪽 곽승석, 진상호 선수가 센터 포지션이고요. 한 선수 센터, 정성민 리베로입니다. 서브가 좋은 피에라의 강서브! 힘이 많이 들어간 피에라 선수예요. 또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자 복장 서브 들어왔는데요. 바깥쪽 나가면서 6-6 동점. 원정 경기 개막전에서 저때 범실 많았는데 표정 관리하신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준비도 안 해가고 또 내가 강서브를 강공으로 가자, 서브 강공으로 가자 그랬는데 뭐 그 정도는 계산을 했어야지. 들어가 잘 들어가면 고맙지만. 잡았기 때문인데요. 왼쪽 자 백어택 어렵게 연결됐습니다. 자 이거요. 연석이 형이 경기 중간에 맨날 자꾸 지성아 크로스 때려줘 이러는데 저는 안 말리려는데 바로 지금 크로스 신영희 선수 여우지 잘 그런데 휘말리면 지금 계속 자기한테 때리라고 서브 센터도 어떻게 거기다 때려. 전날에 코브컵에서 상대 팀들 중에 현대캐피탈에 국내 선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미드블로커가 있다. 이러니까 누구 이러니까 저희 희성이 형 트레이너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비에나가 캡틴 이러더라고요. 네, 최태훈 감독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원중이 볼을 뿌립니다. 라이트백한테 받아올리는 이원중 이라니게 백토스 그냥 센스가 좋아. 그러니까 들어올리는데요. 자 왼쪽에 에란다스 용병은 수비하고 리비는 수비하나 뭐하나. 라이트 공격 점식으로 라이트 공격 점식이야. 엄청 잘한 거. 호흡컵 때 보여줬던 성공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그리고 직선 쪽이나 대각 쪽이나 그 각이 굉장히 예리하게 나오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와 공격은 비례하지 않는다를 타이스 보고 알았어요. 공격은 1인데 서브는 보이지도 않아. 개막전에서 서브하고 공격까지 다 해버리면 나한테 볼 것도 없는데 좀 이따가 해도 돼. 이제 점수는 한 점 차이가 되었습니다. 유창민의 적교한 서브 탑장! 뭐하냐? 휠리 먼저 아웃 만드니? 양보해 아무나. 3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뭐야? 볼을 달래는 것이 중요한 김성민. 아 이제 긴장해가지고 천안에서 성민이 형이 서브 치면은 특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서브는 있었나?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그래? 기가 막히게 넣었습니다. 정지석의 서브가 중요합니다. 이제 표정이 이미 즐기고 있는 나의 인류의 표정. 저희 팀이 특히 이번 시즌에 좀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23-20 요스바니 에런데스 센터 누구야? 센터? 빨간별로 로테이드 적어놔야 돼. 따라오지 말라니까 김민이 형. 김민이 형 뭐 하세요? 에런데스 서브가 중요합니다. 에런데스 서브 어렵게 살리고 있는 정상민 약간 소리 낮았습니다만 탄력을 이용해서 스피드로 처리를 하고 있는 피에라 못 따르고 전광 브레이킹 갖고는 안 되지. 전광 선수가 말해요. 지금 브레이킹 타이밍이라든가
오버브라킹 드는 게 조금 늦어요. 김규민의 서브. 좋은 서브 들어왔습니다. 경기는 정광인 오른쪽 문성민 김규민. 자, 2단 연결됐습니다. 가운데 코이 공격. 에런데스가 수비를 했고요. 이원주 센터 백파스 오른쪽 걸렸어요. 박승규가 크로세트를 심석이 브라킹 두 개 있는데 딱 두 개인데 중요하다. 우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 각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역시 브로킹 안고 들어주면서 문성민 선수 묵직한 득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뭐하냐? 오른 문성민 선수 코가 없는데 득점 안고 있고요. 코에 맞아서 미남 되겠는데? 아, 볼에 맞았어? 네. 또 센터들이 팔꿈치 맞았다. 나타나고 있죠. 네. 17대 14. 자, 리스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박지훈 선수는 3단 넘깁니다. 미나 선수를 부담을 줍니다. 오른쪽. 자, 브로킹 살리는데요. 자, 넘어가요. 미라 마지막으로 미나 선수가 여기서 느꼈어요. 아, 이게 천재다. 리베로가 아주 이걸 잘 커버를 해줬고요. 네. 자, 미나 선수가 이걸 브라킹에 붙여서 안테나 쪽으로. 자, 마지막. 처음에 오가지고 우리가 코버컵 때도 그렇고 조금 2단 볼이라 그러지 반격 높은 볼들 그런 게 조금 타이밍도 못 맞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어색해하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줬더만 그냥 뭐 그 다음날부터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 다음날 바로 코드장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흡입력이 강한 선수들은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편이죠. 지석이도 흡인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뭘 이야기하면 금세 좀 받아들이고 금세 자기 걸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죠. 4개의 좋은 서브를 갖고 있는 팀이었는데 오늘 그 강한 서브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거예요. 칭찬하 하니까 바로 아웃 때리더라. 그래서 한국 사람은 칭찬만 하니까. 현대 브라카들 21대 17. 자, 오른쪽 라이트 백 어택. 한 선수가 건집니다. 베나 2단 마운드 갔습니다. 마지막에 떨어지는 볼. 자, 그 자리에서 욕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왼쪽 준비를 끝났습니다. 백에 성공. 지금 받아 올린 받지 올린 수비도 잘해. 강공 때리지를 못하는데요. 공격 루트는 많아요. 왼쪽. 와, 방금 저거 곽승석이라면 잡을 수 있을 줄 아는데. 뭐 저 볼? 네. 승석이 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선수 표정 보고 알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어려워요. 자, 마지막 기회. 자, 분위기가 살아올라. 23대 24. 현대 캐피탈 한 점 차이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성 들어왔습니다. 정성민이 받아주고 있고요. 브로커로 보면 깨끗하게 브로커와 브로커를 다 보여드려요. 브로커. 진짜. 예? 브루킹 사이가 보이고 그걸로 때린다는 건 그건 쉽지는 않은 거다. 내가 시합장에 갔다 와서 저녁에 안 본 세 때구만. 들었을 때지. 저도 이거 안 봤어요. 저 같은. 하지만 챔피언 결정전을 해서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현대캐피탈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석공, 자, 왼쪽에 정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바로 막힙니다. 시원하다. 화끈하다. 딱 내 스타일인데. 17대 10인데요. 역시 좋은 서브 들어왔습니다. 저 상대지만 저 박수를. 연속 득점에 찬 현대캐피탈. 진심이죠. 뭐 팀이 졌는데 저 혼자 광인 형보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 우리나라는 리그보다는 챔피언 결정전에 더 쳐주는 거라 정규리그 MVP가 챔피언 MVP에겐 까불 수는 없으니까 광인 형이 저보다 뭐 한두 수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만 있으면 항상 지석이는 저렇게 변해서요. 예. MVP는 나중의 문제고요. 결국 끝에 가서 이기는 팀이 그 시즌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고 이제 따라오는 게 개인 상이고. 와우.
멋있어? 서브 준비 곽승석 셋업은 끝났습니다. 자 그대로 띄워주는 볼이었고요. 받아올리는 피에나 자 왼쪽 스파이크. 자 일단 기사구엔 브로커 선끝을 보고 밀어쳤고요. 자 일단 나갔습니다만 네. 상대 브라키 저는 안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번 세트 끝나기 전에 한번 그냥 써보자. 저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 세트를 포기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많이 따라갔고 감독님이 벤치에서는 더 확실한 게 있으면 뭐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르난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 오케이 저축은행 이번 시즌 현대 캐피탈. 자. 고맙다고 생각해. 자동 다이어트 한 2kg 정도 빠져 이렇게 하면. 아 근데 진짜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러고 지면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경기 내용은 현대가 더 현대 멘탈이 강한 거야. 그리고도 끝까지 버텼잖아. 양 팀의 이 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강 팀과 약 팀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강팀들은 이런 것도 다 숱하게 겪고와서 준다 하더라도 다시 따라붙는 힘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팀들은 무너지는데 저희는 다행히 이 점수도 따오고 그 분위기를 잘 이어갔던 것 같아요. 꿈도 지금 조금 주춤거리고 있어요. 전달이 잘렸습니다. 본다 모르게 대한항공 선수들의 체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지금 현장에서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지금 정지혁 선수가 자 오늘 개막전인데 진짜 무릎을 박았는데 키 플레이어인 네, 감독님 눈 하나 깜딱 안 하시는 거고 네? 아프긴 아팠는데 좀 경기가 과열됐다 했나? 그래서 좀 숨 좀 돌리고 싶었고 근데 실제로 아프긴 했어요 진짜로. 제 왼쪽 엉덩이 들리시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걱정 무진장으로 됐지. 지금 만약에 네가 무릎이 아파가 들고 나왔다 그랬으면 뭐 시합이 이기고 문제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난데스가 브로킹을 해줘야 돼요. 빠지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동점! 서브득점! 정기석! 최초예요. 네, 최초로요. 와우. 몰랐다고요? 몰랐는데? 저도 집에 가 테레비 뽑기 하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뭐 상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기면 뭐 기록은 따라오니까. 아니, 2000번째 서브 때렸으면 뭐라도 볼이라도 한 2천 개 달라 그러든지. 아 공이 좀 비싸가지고. 중요할 때마다 너무나 잘해줬던 곽승석. 황동희 샷터 걸렸어. 킥이 막히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용병수. 에이 용병수는 무슨? 때마다 그 선수들이 한 번씩 해준단 말이죠. 네. 한 80점? 대표단에서 이란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표단 감독이 발목이 안 좋다. 부상이 좀 감독님이 아쉬할 정도로 부상이 좀 심하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솔직한 얘기를 개막전에 시합이 이기고 저거가 문제가 아니고 팀에 대한 열정. 저는 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느낌이 어떠신지? 그 해설하는 사람들은 힘들겠네요. 이걸 보고 하려고 복귀하려고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뭘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석이하고 이렇게 오래 앉아가지고 긴 시간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인 것 같아요. 좋네요. 좀 뭐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복귀도 해보고 이러니까. 기간 때 선수들이 꼭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팀에 오면은 빛나기보다는 오히려 조연을 좀 자처하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동혁이나 현종이 형, 광호 형, 이제 밖에서 들어온 선수들은 경기 흐름을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선수들 좀 도와주고 싶어요, 좀. 뭐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저 자신하고의 약속을 했어요. 올해 이걸 가지고 찾아뵐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꼭 그분한테 갖다 드리려고요. 다시 한번 챔피언을 향한 날갯짓을 시작한 대한항공. 지난 시즌 아쉽게 놓친 창단 첫 통합 우승의 꿈을 올 시즌엔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복귀가 내일의 승리를 만든다. 경기의 재구성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